분양을 앞둔 청주 아파트들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각종 옵션에 중도금 이자를 더하면 사실상 분양가는 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이달 말부터 분양에 나서는 3,100가구 규모의 청주 방서지구.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분양가를 3.3제곱미터에 920만 원대로 책정하려다 청주시의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 사회적 공공재적 성격이 좀 있으니까요. 이 가격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도 있고.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800만 원대 후반으로 정해지더라도 각종 옵션과 중도금 이자를 감안하면 실제 입주 금액은 900만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이곳 방서지구의 분양가는 향후 청주 지역에 들어설 다른 아파트 분양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청주 주택 수요를 감안할 때 거품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가 몰리는 2017년에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반면 변동금리인 대출금 이자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입주 물량 과다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 거품 논란에 금융당국도 건설사 중도금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어 신규 분양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